That's what it's all about. 3년간의 연애 끝에 얼마 전 헤어진 여자입니다. 제 인생 첫 연애여서 그런지 이별이 너무 힘들어요. 걷다가도 눈물이 나고 밥 한 숟갈 넘기기도 힘들고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기분이에요. 다시 붙여! 빨리 붙여! 저 너무 힘들어요. 남친 빨리 있는 법 좀 알려주세요. 아 근데 이거 조언이라 해봤자 뭐 시간이 해결해주고 시간 지난다 괜찮아질 거야 이거 맞긴 맞는데 맞는 얘기긴 한데 그걸 뭐 누가 몰라 근데 어떻게 이게 따로 노는데 머리랑 내 몸이랑 근데 막을 길이 없어 괜찮은 거 같아 근데 하! 갑자기 아니야 나 괜찮아 근데 오늘 구름이 그때랑 저 차 번호가 번호랑 아 나는 향수 냄새 있잖아? 아 그건 못 잊어 우와! 낯선 남자가 쓱 지나갔는데 그 향수야 난 대놓고 돌아본 적 몇 번 있어 그런 데서 오는 갑자기 울컥 너무나도 이해돼 이별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거 뭐냐 나는 매일 어제 나와 이별하잖아 나한테 더 좀 잘해주려고 생각해봐 근데 이럴 때일수록 다이어트해서 더 예뻐져가지고 진짜 밥을 못 먹으면은 솔직히 뭐 한번 밥 못 먹는 김에 다이어트도 한번 해보고 친구들 중에 막 이별해가지고 막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대 근데 예뻐졌더라고 그래서 더 좋은 연하 남을 만났어 그러지 아픔이 없는 성장은 없지 차라리 아예 극으로 몰고 가서 노래 틀어놓고 막 울어도 보고 여러분 널 당뇨마려 해서 아 그러지 안 맞지 유민이 부릅니다 나 매달려도 보고 집도 나가 보고 막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네 근데 잊으려고 잊어야겠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직 아니. 그럴 바에는 앞자리 둠을 더 한번 느껴봐요 생각 나는데 그냥 다 때려 박아버려 막 허둥아 허 이거를 격정적으로 쏟아내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어 그 사랑에 대해서 Exactly